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첫 번째지만은 역시 라틀리프의 속공. 예, 네, 좋았어요.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런 평가에 더불어서 그렇죠. 이 선수가 외형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닮았어요. 네. 라틀리프도 득점 성공합니다. 김태수를 공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의 타이트한 수비, 김준일이 보호해주러 나왔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태수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지금 네. 오세근 선수한테 저렇게 시작한 리바운드를 내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에 더더욱이 이제 가속화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소의 지금 수비에 대해서는 네. 금년 시즌에도 조금은 좀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김채수 선수가 다듬으면서 시즌을 준비하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영상 보면서 그때는 너네 정말 빨랐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빠르다. 김태술 빠져나왔습니다. 높게 라틀리프! 김태술 그리고 라틀리프! 확실히 동료 선수들과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달라진 느낌의 김태술입니다. 임동섭! 역시나 준비된 패턴으로 득점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라틀리프 앞에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 반대쪽은 임동섭 왼쪽에 김태술 다시 라틀리프에게 속공 성공 점수는 한 점차 68-67의 스코어입니다. 외곽으로 다시 키퍼 사이크스 이번에는 한 발 더 다가가서 쏩니다. 득점 불발 앞쪽으로 길게 김태술에게 패스 왔어요.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저거를 타임을 저렇게 늦추어가지고 한 박자 죽였는데 야 정말 김태술 선수의 패스, 크레이그 선수의 슛 다 같이 1품이었네. 현재 83-73 10점의 차이. 김태술 치고 가다 직접 쏩니다. 뱅크샷 김태술의 득점까지. 김태술 높게 라틀리프! 두 선수가 또 하나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김태술 아, 득점인종 반칙으로 선언합니다. 김태술 물론 이제 첫 게임이 잘 돼서도 그랬지만 그렇죠. 일단은 팀이 거기 한번 좀 잘게 앞에서 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리바운드에서 득점까지 만들어주는 서울 삼성. 결국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렸다고 네. 볼 수 있네요.